어서 오세요. 늦게 죄송합니다. 이쪽은? 압니다. 초은이 생모요. 어떻게? 지금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초은이가 왜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연이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무빈이 찾고 싶으신 모양인데 꿈들 깨세요. 무빈이 조만간 날 잡아 시골일 겁니다. 네? 상대는 같은 변호사고 전계적으로 잘하는 집안의 여식입니다. 초은이한테 별일이 없었어도 놓치기 아까운 아가씨예요. 근데 초은이 지금 어떤 상태죠? 제 입으로 다시 얘기해야 합니까? 지난번 당한 걸로 충분치 않던가요? 지난번 당한 거라뇨? 네. 아는 사람 통해 유명한 무당집에 있다길래 찾아갔었습니다. 가보니 거기 초은이가 있더군요. 이래도 우리가 심한 겁니까? 현실을 똑바로 알고 처신하셔야죠. 사람한테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는 건 초은이한테도 안 좋습니다. 초은이더러 제 갈 길 가라고 하세요. 초은이 전보는 거 시작했어요? 초은이가 선택하는 사람한테만요. 신이 선택하시는 거죠. 공부한다면서요. 최종 목표가 그거고요. 중간에 변수는 있어요. 그럼 무빈이하고 전혀 가망 없는 거 아닌가요? 초은이한테 가볼게요. 뭔 일이 있나 봐요. 가서 전화해 주세요.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네, 쉬세요.